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리 오줌바위에는 여름 별자리인 전갈자리를 비롯해 북극성을 중심으로 대칭점에 서 있는 카시오페아와 북두칠성도 정확히 표시돼 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안남도 용덕리에서 출토된 고인돌에도 북극성을 기준으로 11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이미 기원전 10세기에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평양 용덕리에서 발굴된 고인돌의 덮개돌에 이런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별자리의 모양이나 이 광도에 따라서 그 크기까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별자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천체 관측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는 이 천체 관측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절기를 파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를 알 수 있었고 방향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모두가 천체 관측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고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북쪽에 있는 중국 길림성 성성초. 이곳에서 기원전 8세기경의 고조선 유적이 발견됐다. 2800년 전에 이 고조선 무덤에선 비파형 동검과 함께 아주 희귀한 유물이 출토됐는데 바로 고조선 시대의 천 조각이었다. 당시 중국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개털과 양털을 섞어서 짠 모직물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다양한 섬유의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사람들은 복식의 재료로서 가죽이나 또 모직물 또는 마직물 그다음에 그 비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 그 합니다마는 비단은 중국에서부터 온 섬유고 저희도 중국과 같은 서기 전 2700년경부터 이 누에를 그 키우고 그 실크 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라든가 견 섬유와 다른 고조선만이 갖는 고유한 그런 그 실크 섬유들을 다양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조선의 유물 중에는 가락바퀴, 즉 실을 감는 기구인 방추차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직물 기술이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대안리 고분벽화엔 배틀이 그려져 있는데 경사가 완만한 이 배틀은 고조선의 배틀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사용한 중국의 배틀이다. 고조선의 것과는 달리 배틀의 경사가 가파르다. 고대 중국과 고대 한국의 직기 구조상의 차이는 고대 한민족들이 오랫동안
고유한 그 직기로서 직물을 생산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 시대의 직물과 당시대의 중국에서 출토된 그 직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조선에서 생산한 모직물이나 또는 면직물, 마직물 또는 그 비단 섬유 등이 훨씬 그 현대 섬유에 가깝고 그 고구려 초기 유적 직물 기술이 생산한 것 발달했던 같습니다. 고조선의 위상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알기 위해 박선희 교수의 자문을 구했다. 또 요거는 고구려 벽화고분인 안악 삼호분엔 고조선의 의상을 계승한 복식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도에 맨 옷걸음과 왼쪽 여밈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의상의 특징이다. 고조선의 유물과 자료를 통해 당시 의상을 복원해 봤다. 겉옷에 따라 두루마기 또는 저고리와 바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한 가지 색의 단정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옷은 겉옷만이 크게 강조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갖습니다만 우리 옷은 겉옷 속에 겉옷보다 옅은 색의 그 속옷을 단정히 입어서 단아한 느낌을 주고 또앞 여밈새에 옷걸음을 달기도 해서 더욱더 그 우아한 처리 방식을 갖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관자에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찍이 직물 기술이 발달한 고조선이 표범 가죽과 모직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조선이 수출 국가였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을 것이다. 중국 대련시에는 수출국 고조선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 있다. 대련시 여순박물관에는 기원전 7, 8세기 고조선 유적으로 밝혀진 강상무덤의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무덤에서 한꺼번에 150명의 인골이 발굴되면서 순장무덤이란 주장돼 있지만 아직 정확한 성격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무덤의 주인이 이 지역의 세력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강상무덤의 유물에서 중국 천안시대의 화폐인 오수전이 출토됐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중국 연나라 시대의 화폐인 명도전도 출토됐다. 왜 이곳에서 중국 화폐가 나오는 것일까? 중국의 역사서 사기는 고조선이 중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당시에 그 중국 화폐,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 화폐가 지금 북한 지역하고 만주 지역,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 내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 유적에서 많이 나온 것은 5,000점, 뭐 4,000점, 3,000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2, 300점씩 축소되는 유적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고조선이 아주 중국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을 수출했고 외화를 많이 획득했던 아주 그 외화 보유국이었다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했다.